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 탄생 요든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이 향도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휘황한 진로 따라 새로운 승리로 힘차게 전진 비약하는 우리 인민은 더 높은 정치적 열의와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안고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전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주체 혁명의 성스러운 항로에 빛나는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싸우신 만고불멸의 혁명 업적을 경건히 되새겨보며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 탄생 여든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월 15일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에 높이 모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웅자가 거연히 빛나는 삼지연시는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열화 같은 사랑과 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부강 번영하는 우리 국가의 만년 초석을 굳건히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과 인민의 리상향으로 천지개벽한 영광의 땅에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는 참가자들의 끝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불철주야의 혁명 영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 애국 유산인 사회주의 조선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장군님의 부강조국 건설 위협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김성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용도자 김성일 동지의 동상에 김성은 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거룩한 용상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예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보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송 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양강도와 삼지연 시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216사단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영길 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장병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요든돌 경축 중앙보고대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여든돌 경축 중앙보고대 보고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로한 동지가 하겠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수천만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와 절절한 축원의 마음이 달려오는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여든돌을 경축하는 뜻깊은 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천고의 밀림이 서리꽃 절경을 이루어 조선이 맞이한 대통운을 축복하던 그 모습이 고이 살아있고 광명성 탄생을 2천만에게 알린 불멸의 글발들을 소중히 간직한 성스러운 이 땅은 오늘도 찬란한 해돋이의 빛발 속에 삼천리 강산이 태동하던 그날의 감격을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온 결의가 민족의 태양으로 떠받든 김일성 장군님 계시어 우리 인민의 마음의 기둥 희망의 등대였던 백두산은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광대한 빛과 거세찬 힘을 부어주는 성산으로 더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회로 힘차게 나아가는 역사적 진군길에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전함을 혁명의 붉은기로 높이 들고 장군님의 혁명 유산을 도약대로 하여 받들어 올린 반만년 민족사의 가장 긍지스러운 시대를 안아보면서 조선의 이월이 간직하고 있는 심원한 무게와 의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백두 광명성이 솟아오른 80년 전의 바로 오늘이 있어 앞으로 80년, 800년이 흘러도 변함없을 우리 조국과 인민의 양양한 미래가 있다는 것, 바로 이날로부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김일성 시대가 김정일 시대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오늘은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 위대한 김정은 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날과 더불어 천만 심장에 더더욱 불타오르는 역사의 진리입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조선혁명의 영광찬란한 역사에 불멸의 생명력을 주시고 후세토록 강대하고 번영할 우리 국가와 인민의 휘황한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영원한 우리 수령 김정일 동지를 우러러 삼가 최대 경의와 영생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혁명사에 새기신 영구불멸할 업적은 동서고금에 없는
비범한 탄생과 남다른 성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백두산은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심어주고 영장의 기계와 강의성을 키워주기 전에 한생을 바쳐 일으켜야 할 조선혁명의 참뜻을 가르쳐주고 억세게 키워준 혁명의 고향이었습니다. 항일혁명전쟁이라는 피어린 역사의 체험자, 증견자로서 어리실 때부터 풍파 사나운 조선혁명과 운명을 함께 해오시는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 속에는 수령님을 지키고 수령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조선혁명이라는 천리가 깊이 뿌리 내렸으며, 영원히 백두산을 내리지 않고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걸으실 억척의 맹세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시었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가 북진소동에 미쳐 날뛰고 국제공산주의 운동 안에 현대 수종주의가 대두한 것을 기화로 하여 당 안에 숨어있던 반당 종파분자들이 백두의 혁명 전통을 거세하려고 책동하던 준엄한 시기에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제로의 답사기를 개척하시어 조선혁명의 핏줄기를 굳건히 이어줄 만년 제보를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의 마음에 신념의 성세를 쌓아주시었습니다. 조선민족이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위하여 천만년 수호해야 할 혁명 전통의 빛나는 상징마냥 백두산지구의 대로촌 혁명박물관이 꾸려진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학시절 천거의 밀림을 해치시며 열어주신 답사길 위에서 이루어진 대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릴 수 없었던 대용단과 견결한 혁명신조로 조선의 아침은 백두밀림에서 밝아왔다는 신념의 노래를 높이 울려주시어 반혁명분자들에게 출출을 내리신 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과 10대 초엽에 단행하신 장거였습니다. 역사는 이때 벌써 위대한 장군님께 주체위업의 계승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맡겼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역사적 사명을 안으시고 성스러운 혁명 영도에 거룩한 자욱을 찍으시었습니다. 혁명의 진두에 두 분의 전설적 위인들을 함께 모시었기에 혁명운동 사상 가장 심각하고 복잡다단하였던 연대기들에도 우리 인민의 마음은 든든하고 신심은 백배하였으며 우리의 투쟁은 아무리 간고하고 시련에 차도 걸음걸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행복과 보람으로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일찍이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위업의 유일한 계승자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민족의 장래 운명을 위하여 천추만대의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사변이었으며 민족사적 대경사였습니다. 지나온 20세기와 21세기의 연대들을 돌이켜볼 때 동방일각의 사회주의 조선에는 언제나 세계의 초점이 모아지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운동의 오랜 역사와 승리의 전통, 방대한 경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도 진통과 우여곡절, 붕괴와 좌절의 운명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끄떡없이 오직 승리의 한 길로만 달려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이 지닌 이 영광과 존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진원 활동과 공적 위에 높이 받들려 있습니다.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 사상만이 조선혁명을 힘있게 향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시대의 지도 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서 발전 풍부화하는데 실로 많은 품을 들이시었습니다. 보통의 각오로는 단행할 수 없는 비상하고 열정적인 사상진원 활동으로
단 몇 해 사이에 노동계급의 백년 사상사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김일성 동지 혁명 사상의 독창성과 진리성, 역사적 지위와 변혁적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신 것은 조선혁명이 역사의 난파도 속에서도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억척의 담보를 마련한 정치적 사변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주체 위협의 핏줄기가 세대와 세기를 넘어 꿋꿋이 이어지는 성스러운 역사가 시작되고 물질지상주의 황금만능론으로는 백년 청년가도 이룰 수 없는 주체 조선의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새 시대가 탄생하였습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역사적인 투쟁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1211고지인 강철전선에서부터 우리 인민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 조국의 건설 역사에 자랑스러운 페이지를 아로새긴 평양 번영기가 열렸으며 세상 사람들이 20세기 문예 부흥으로 격찬한 주체 문화기술의 전면적 개화기가 펼쳐졌습니다. 세계 사회주의 운동이 지도사상의 수정주의적 변질과 교조주의적 침체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던 사상적 동란기에 현대 조선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위대한 혁명 사상이 안고 있는 정의와 진리의 힘에 있었습니다. 세계는 김정일 시대에 위대한 사상의 힘을 보았습니다. 주체 위협의 승리적 계승과 완성을 위한 원칙과 로선, 전략을 전면적으로 밝힌 지도 사상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도 우리 혁명의 혈맥을 튼튼히 지키며 위대한 사상의 기치 아래 단결하고 불패하는 조선의 상징으로 광희로운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초행길을 헤치며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는 주체 혁명이 억년 드놀지 않을 정신적 무기, 시대의 변천과 세월의 흐름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을 승리의 백과 전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주체혁명 위협 계승 완성의 생명선으로 들어쥐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길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도 공산주의 사회도 맞이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은 주체혁명의 참모부 사회주의 조선의 집권당으로서 혁명의 운명, 국가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떠매고 있으며 우리 당의 향도력은 주체위협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자기의 창당 지념에 무한히 충실하여 근 80년이라는 최장의 집권 역사를 빛내어온 조선노동당의 위상은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당 건설 사상과 비범한 영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그 혁명적 성격과 본성에 맞게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시어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모습을 안아 올리시었습니다. 혁명 영도의 첫 시기에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하자 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 김일성주의화를 당 건설의 총적 목표로 전당의 수령의 사상체계, 용도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내세우시고 수령의 당 건설의 새 역사를 개척하시었습니다. 수령의 유일적 용도를 거부하고 수령의 혁명 사적을 거세 말살하려던 반당 수정주의 분자들을 단호히 숙청하고 유일 사상체계 확립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와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었음을 긍지 높이 총화한 당 제5차 대회를 비롯하여 우리 당 역사의 갈피갈피에는 조선노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의 자욱이 역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당 안에 서식하던 각양각색의 분파 행위들의 종지부를 찍고 유일사상체계,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동계급의 수령과 그 위협에 끝없이 충실하신 견결한 혁명가로서 당과 수령께 충성을 맹약하신 참된 당원으로서 스스로 걸머지고 완강하게 수행해오신 역사적 대업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우신 유일의 기치 아래 당 건설과 당 활동의 모든 분야,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수령의 사상과 영도만을 받들어 나아가는 혁명적 주일과 기강이 확립되었으며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축혀둔 수령의 군대가 자라나고 천만 인민이 하나의 뜻 하나의 발걸음으로 뭉쳐나가는 조선의 새 모습이 태어났습니다. 중중첩첩 겹사이는 사상 초유의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억세게 이끌어 나아가는 조선노동당의 승리는 유일적 용도체계의 승리이며 이것은 주체위협 완성의 응년 키트를 세워주신 부루의 업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 건설사는 우리 당을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 노동계급의 당의 최고 리상을 실현하신 데서 절정을 엮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어머니처럼 당이 인민을 위해 고생하는 당, 인민에게 멸사 복무하는 당이 될 때 무한대의 향도력을 가진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당 건설 사상이고 정치 신조였습니다. 노동계급의 정당 사상 처음으로 붉은 기폭의 인민의 모습을 아로새긴 조선노동당기가 당중앙위원회 청사에 높이 휘날린 역사의 그날로부터 어머니 당 건설의 큰 걸음이 시작되고 우리 당을 어머니라 노래하는 기념비적 송가들이 태어났으며 우리 인민들이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는 어머니 당중앙이라는 심장의 목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당 건설의 근본 원칙으로 뚜렷이 부각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모든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의 좌우명으로 어길 수 없는 활동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인민을 지켜주고 보살피는 은혜로운 손길 아래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 모두가 당을 받드는 충성의 대오에 한 모습으로 들어선 노동당 시대의 전설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숭고한 경륜을 오늘도 감동 깊게 구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오직 우리 인민밖에 모르시고 인민을 위해 근심도 고생도 많으셨던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당의 모습이 되었기에 인민은 자기를 위해 고생하는 당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당을 따르는 한 마음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인민이 영원하고 인민의 힘이 무한하듯이 인민이 마음속에 건설된 당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영원히 승리합니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붕괴된 그때로부터 30여 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집권당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혈기왕성한 젊음으로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확신성 있게 열어나가는 조선노동당의 위상은 어떤 당이 가장 강하고 억세며 전도양양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명적 당 건설 사상 처음으로 인민과 함께 있는 당을 건설하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승리만을 아로새긴 우리 당의 역사는 오늘
어머니라 불러주는 자기 인민의 위대한 믿음에 목숨 걸고 기어이 보답하는 역사로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인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힘겨울수록 후대들에게 더 정성을 쏟아붓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 조선노동당의 승리적 진군과 더불어 장군님의 당 건설 업적은 영원 불멸할 것입니다. 주체의 깃발 아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지키는 투쟁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장 포악하고 강대한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과 주권국가의 신성한 권리를 유린하는 열강들과의 심각한 정치투쟁을 동반하는 피어린 여정이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특수한 환경에서 자기의 이념과 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국력 강화의 길로 줄다름쳐온 공화국의 역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심혈과 로고의 자욱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의 신념과 예지로운 영도의 손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주로선을 견제하는 것을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중핵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영도의 전기간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건드리거나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단호히 배격하시었으며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요구와 이익, 우리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식으로 해결하여 오시었습니다.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는 남이야 어느 길을 가든 우리는 오직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주체의 한 길밖에 모른다는 신념의 표대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의 신념과 의지는 우리 국가건설과 활동의 철칙으로 본령으로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수록 자립, 자위의 기둥을 더 억척같이 세우고 제재압살의 역풍이 몰아칠수록 사회주의 깃발을 더 세차게 휘날려 왔습니다. 대국 중심의 정치가 횡행하는 현 세계에서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포위 속에 있는 나라가 장장 수십성상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자기식으로 건설하며 조선식 부국 강병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여 온 것은 인류 정치사의 기적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땅에 사회주의가 출현한 첫날부터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었으며 반사회주의 광증은 지난 세기 90년대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불굴의 정신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조국 수호의 최전방에서 미제와의 전면 대결전을 연전연승회로 이끄시어 주체 사회주의 조국을 영예롭게 지켜내시었습니다. 총대를 앞세우고 헤쳐간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은 목숨은 버릴지언정 자존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우리 인민이 스스로 택한 길이었으며 자주족 인민의 신념이 제국주의의 폭제의 힘을 타승한 승리적 행군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 장정의 피어린 길에서는 사탕알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종알이 없이는 살 수 없으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선 사회주의를 지키고 봐야 한다는 신념의 메아리가 울렸으며 그 자욱자욱을 따라 무적 필승의 강군이 자라나고 조선노동당의 혁명공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시대의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명실상부한 자주국가로서 세계의 시각에 뚜렷이 새겨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의 영광을 누리에 떨치고 그 어떤 원수도 다치지 못하게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려던 일생일대의 위협을 빛나게 실현하시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애착과 남다른 자부가 있습니다. 남보다 풍족하게 살기는 못해도 가슴 펴고 사는 긍지가 있고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자기의 지향에 맞게 최선으로 창조해 나가는 보람이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생활을 사랑하며 자기의 피땀으로 일도 세운 것이기에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기어이 지키고 빛내려는 강렬한 열망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자존의 넋을 심어주시고 천만군과도 바꿀 수 없는 강국 건설에 제일 가는 미천을 마련해 주신 바로 여기에 주체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공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열렬한 조국의 민족애를 지니시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펼치시었으며 영원한 외교 지략과 정력적인 대외 활동으로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시고 세계의 자주위협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사상과 유산을 가진 위협은 필승불패합니다. 성스러운 이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삼가 우러르니 오늘도 혁명의 진두에 거연히 서시어 삼천리 광산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공산주의 미래로 가는 길을 휘황히 밝히시는 절세의 위인상이 숭엄히 오려옵니다. 그처럼 위대한 혁명의 대성인이 탄생하던 역사의 2월에 눈보라치는 밀림 속의 작은 귀틀집밖에 드릴 수 없었던 이 나라 인민들이 참으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만년 재불을 받아 안았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의 충의심에 받들려 사회주의 리상향으로 꾸려진 삼지연 시인은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해 한평생을 깡그리 바치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 장군님께 이 나라 인민들이 바치는 최대의 성의이고 장군님께 드리는 이 조선의 가장 숭고한 경의입니다. 동지들, 백두에서 안고 오신 붉은 길을 한평생 휘날리시며 만고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실록은 조선의 강대함이 어디에 있고 승리와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 아래 이 조선은 백두의 혈통을 받들어야만 살고 백두의 붉은 기 아래에서만 강해지고 부흥합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군사 강국의 영광도 우리는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안아왔으며 이제 이루려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도 오직 백두의 행군길에서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기차게 이어가야 할 위대한 정신이 뿌리내리고 천만 년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으며 반드시 일도 세워야 할 리상사회의 본보기가 있는 혁명의 고향이 계승자의 사명감을 새겨주며 우리를 새로운 진군의 출발선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영도를 열화 같은 충성심과 드침없는 혁명 실천으로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로고와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인 사회주의 이 조선을 온 세계가 우러르고 발전되고 문명한 부흥 강국으로 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열어주시고 장군님께서 꿋꿋이 이어가신 백두의 행군길,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진도에서 헤쳐가시는 백두의 행군길은 조선혁명의 절대불변의 진로입니다.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가르치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사회주의 강국의 휘황한 내일에로 신심 드높이 나아갑시다.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여든돌 경축 중앙보고대 폐를 선언합니다. 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협을 받들어 투쟁하며 전진하여온 격동의 나날들을 무한한 군제 속에 돌이켜보면서 당 중앙에 탁월한 용도가 있기에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했습니다. 중앙보고대대는 동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뜻에 일으심 단결하여 백두에서 배척된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기승완성해 나가며 이 땅 위에 자력으로 부강하는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고 이 혁명의 새로운 백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영대로 빛내어갈 참가자들의 뜻힘없는 의지와 열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됐습니다.